안녕하세요. 제16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체험 프로그램 헬리니 스튜디오를 진행하게 될 물리치료사 PT 재석입니다.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하게 된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헬리니 스튜디오를 통하여 코로나 시대 실내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운동은 척추 교정 운동 일자 허리부터 일자 목까지입니다.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운동의 시작은 편하게 앉은 자세에서 목 앞의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목 아래쪽 근육들을 두 손으로 가볍게 당겨주면서 턱을 천장 쪽으로 올려 목 앞의 근육들을 스트레칭하여 줍니다. 손으로 가볍게 내려주면서 턱을 위쪽뿐만 아니라 오른쪽, 왼쪽 같이 들어주면서 목의 앞면과 대각선 옆쪽을 같이 늘려주겠습니다. 목 앞쪽 근육은 약하기 때문에 너무 장기간 늘려주시는 것보다는 가볍게 짧게 여러 번 늘려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부 시간 고개를 오래 숙여주면서 앞 목 근육이 짧아집니다. 목을 늘려주면서 뒤쪽 근육을 사용하고 목에 커브를 만들도록 천천히 지그시 해줍니다. 입을 가볍게 다물면서 늘려주면 더욱 잘 늘어납니다. 다음 자세는 캣 카우 자세입니다. 내발기기 자세에서 등허리가 내려가고 올라가면서 머리부터 엉치까지 목뼈, 흉추, 그리고 허리뼈까지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척추 사이사이 근육들이 자극받을 수 있게 끝까지 올라오고 끝까지 내려가고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 가능한 큰 범위를 천천히 끝까지 해주겠습니다. 고개도 같이 들어주고 팔로 밀면서 쭉 올라오면서 다음은 다운독 자세입니다. 두 다리 쫙 늘어날 수 있도록 엉덩이가 하늘로 강아지가 기지개 피듯이 이때 어깨는 귀와 멀어지게 밀어주면서 햄스트링 쪽과 종아리 근육이 같이 늘어날 수 있도록 허벅지 뒤쪽, 다리 뒤쪽이 전체적으로 당겨지는 느낌 강아지가 기지개 피듯이 허리가 아래로 내려가게 너무 당기시는 분들은 쉬었다가 다시 하셔도 괜찮습니다. 몸을 앞뒤로 흔들며 너무 강하지 않게 처음에 조심스럽게 시작해줍니다. 다음은 내발기기 자세에서 고개를 들고 좌우 돌리기 하겠습니다. 내발기기 자세에서 고개를 들므로써 목에 커브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 가볍게 움직여주면서 목의 뒤쪽과 대각선 뒤쪽 근육들 모두 사용하겠습니다. 목의 커브는 태어났을 때 없습니다. 아이가 네 발로 기면서 앞을 보면서 목에 커브를 만듭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목에 커브를 만들겠습니다. 이때 목에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너무 강하지 않게 편안한 범위 좌우로 움직이겠습니다.
중간중간 머리를 숙여서 목을 편안히 쉬는 시간도 가지면서 너무 격하지 않게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 하였다가 좌우로 돌려주겠습니다. 두 손은 가볍게 바닥을 계속 밀면서 다음 운동, 마운틴 클라이머입니다. 두 다리를 펴주고 무릎을 가슴으로 당겨주면서 하복근을 사용하겠습니다. 복근 사용을 제대로 하여야지 다음 순서인 복근 스트레칭이 잘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슴으로 무릎을 번갈아가면서 당겨주면서 가슴 쪽 그리고 복근을 사용하겠습니다. 무릎이 가슴으로 당겨지게 평소 사용하지 않는 복근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힘들다면 중간중간 쉬엄쉬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근을 사용하였으니 이제 스트레칭 해주겠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멀리 머리 옆 또는 귀 옆에 손을 대고 복근을 스트레칭 해줍니다. 처음 시작할 땐 한두 번 짧은 시간으로 늘려줍니다. 이때 허리 통증이 오지 않는 범위에서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슴이 앞을 향할 수 있도록, 배꼽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숨을 들이쉴 때 복근이 팽창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늘려줍니다. 쉬엄쉬엄 쉬었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허리 통증 없게 또는 다리 저림이라든지 기타 이상 증상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여 줍니다. 복근을 늘려주면서 허리에 커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복근 운동 후 스트레칭 해주었을 때 상복근이 잘 늘어나면서 허리에 척추 커브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WY자 운동입니다. 두 팔을 W자 그리고 Y자 올려주면서 왔다 갔다 어깨 위쪽과 뒤쪽 근육을 사용함으로써 어깨 거들이 위쪽으로는 목, 아래쪽으로는 허리 쪽 커브를 만들 때 지탱될 수 있는 지지판이 될 수 있도록 어깨 강화 운동 하겠습니다. 오늘날 공부 때문에 계속 고개가 숙여지는 청소년분들 어깨가 많이 약하기 때문에 목 커브가 그리고 허리 커브가 버텨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깨 강화 운동 WY자 운동입니다. 연속으로 하는 게 힘들다면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겠습니다. 손 모양을 보시면 아래로 내려갔을 땐 손바닥이 위로 올라갔을 때는 손등이 보이게 돌려주면서 운동합니다. 힘들면은 중간에 쉬엄쉬엄 WY 손으로 알파벳을 그려줍니다. 다음은 다시 한번 다운독 자세입니다. 종아리 근육과 햄스트링을 늘려서 골반의 후반 경사를 막아줄 수 있는 일자 허리에 좋은 운동입니다. 이때 허리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본인이 자세를 신경 써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뒷다리가 굉장히 강하게 당길 수 있습니다.
앞뒤로 움직이면서 쉬엄쉬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 운동해 주세요. 어깨랑 허리가 바닥으로 눌릴 수 있도록 숨 편안히 쉬면서 합니다. 뒤꿈치가 바닥에 닿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곰 걷기 자세입니다. 내발기기의 자세에서 무릎을 살짝 들어서 앞뒤로 움직여줍니다. 앞으로 뒤로 손바닥과 발바닥만 바닥에 닿으면서 앞을 보면서 어깨를 강하게 사용함으로써 목에 커브를 만들어줍니다. 아이들이 내발기기 또는 뱀이리 등을 하면서 앞을 보면서 목에 커브를 만들듯이 정상 발달에서 목 커브, 허리 커브가 나타나는 것을 다시 한번 운동으로 따라합니다. 뒤로 앞으로 손목이 아프지 않을 정도 조심하면서 운동합니다. 마지막은 편안하게 캣카우 자세로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움직였던 커브, 목 커브와 허리 커브를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만들면서 밀어줄 땐 등의 커브를 만들어주고 올라올 땐 목과 허리 커브를 만들어주고 중간에 밀어줄 때 등 커브를 강하게 만들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등 커브의 반대, 목 커브와 허리 커브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척추의 굴곡들이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근육 사이사이 자극을 주는 캣카우 자세입니다. 이렇게 척추 교정 운동을 따라하면서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헬리리 프로그램 이번 시간이 끝나고 운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홈페이지에 계속적으로 업로드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화이팅입니다. 모두 운동 잘 따라해주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